필승 코리아. 형이가 또 누구 불렀어? 이번 게스트 형 같이 보자고 불렀어. 안녕하세요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저 사람들도 오직 만날 사람 없나 보다. 이 사람 이 새벽 4시에 자, 들어오십시오. 아,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아. 야. 아, 오, 대박이다. 어. 오. 아, 필승 코리아. 아유, 알았습니다. 필승 코리아. 어서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니 안녕하세요. 아유 못 갔어요? 어디 잘 근데 잘 생기시셨네. 아 이쪽 오세요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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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십시오. 아니 야 이 집 좋네. 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. 신발이 이렇게 많아요? 그 신발 덕후예요. 제가. 아니 근데 이 무슨 도망갈 준비를 우리 문식 형님은 연기할 때. 약간 광기를 갖게 된다면서요. 그러는 걸로 유명하시죠. 저희 배우들 사이에서도 비주얼이 안 되니까 뭐 그걸로. 와, 아니야. 나는 연기 너무 좋아. 그 얘기는 뭐예요? 생이빨을 뽑은 거 진짜 왜 생이빨을 뽑아? 역할 때문에? 아, 유명하죠. 아, 일집에 그때요. 생리를 뽑았다고요? 그 쇠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집의 아빠인데 네. 그 옛날에 다모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마측질한 드라마라고 좀 중첩이 되는 인물인 거야. 그래서 신체적인 특징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그래, 이빨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될까? 그래서 제안을 했죠. 만약 이빨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냐. 아, 그러지 마세요. 이 작품만 하고 그만 될 거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러지. 아니야,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치과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약 이빨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냐. 그러니까 좋대, 좋은 게 있대, 임플란트가. 임플란트를 대체하면 된대. 아니, 본인 이가 있는데. 뭐 좋은 거 있는 거 없어? 그게 어떤 이예요? 이 하나. 네. 아. 임플란트 했죠. 아, 그 뽑은 거예요, 그냥? 아, 연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? 그러니까. 형 얼마 전에 떡 먹다 그냥 뽑혔는데. 아, 그 연기 떡 먹는 연기 때문에. 비슷한 거예요, 비슷한 거. 예. 떡 먹다가, 이거, 어머니. 아, 양쪽에 왔어, 이거. 엿도 아니고 떡 먹다가. 왔어, 왔어. 아니, 근데 둘은 안 친해? 준호하고 시우. 누가? 시우이 친하죠. 에이, 그렇게. 저 홍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. 자, 시윤이 친해요. 아, 신부님 예전에 1박 2일이란 프로 할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행복해 보여요? 안 행복해 보여요? 어 근데 형 저 눈이 더 노래진 것 같아요. 눈이 더 노래진 것 같아요. 그거는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아니 형 뭐가 고민이야? 지금 살면서. 저요? 고민 많죠. 고민 많아? 네. 뭔데? 하나만 얘기해 줘봐. 어 점점 좀 혼자가 너무 편해지는 게 고민이에요. 좀 혼자가 너무 편해지는 게 고민이에요. 왜? 언제 둘이 있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시기를 놓치면 제가 이제 지금 37 이제 내년이면 38이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한 40 중반 정도까지는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. 그렇지 빨리 가지. 연애도 빨리 가지. 아주 빨리 결혼할 시기가 있는데 결혼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할 마음이 전혀. 근데 왜 혼자? 와. 연애도 안 해? 네. 여자친구도 안 만나? 네, 지금 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. 형이랑 좀 비슷해. 헤어진 지 오래됐다고? 응. 최근에.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저도 형 이렇게 보면 자기 취미가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울 시간이 없지. 그 좋아, 예, 네, 이. 그러니까 저 얘기 안 외롭죠. 그러니까 안 외롭죠. 그러니까 중식집에서도 오니까 그렇진 않아요? 먹으면 아니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? 먹으면 아니 죄송합니다. 제가 그 정도까지 친하지 않은데. 아니 네. 네가 그렇게 단정 내리면 안 돼. 아, 그러니까. 안 외롭다라니. 네, 눈으로 봐. 지금 눈탱이 부은 거 봐라. 안 외로워. 여기 안 외로워 보이냐고. 저 얼굴 상태 봐봐. 난 외롭지. 난 외롭지. 네가 단정을 내, 안 외롭다고. 맨날 혼자 술 마시고 맨날 울어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, 진짜.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꿈도 이상한 꿈을 꿔. 사람이 외로워지니까 그거는 너무 꿈도 말도 안 되는 꿈이 뭐요, 뭐? 그거는 너무 미안한데 그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. 아니, 뭐지. 아니, 근데 네가 되게 헤어질 때는 안 좋게 헤어졌구나, 그러면은. 되게 상처 받거나 뭐 그렇게 해요. 모든 연애는 다 마지막은 다 아프죠. 그쵸? 그쵸? 야 뭐? 아, 우리 한번 물어보지 마. 근데 구청까지 가는 사람들이.
야, 구청까지 하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. 그러니까 단정을 내가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무슨 나이가 보기엔 너 되게 말못할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요, 그건 아니고. 아, 형들한테 얘기해. 눈이 높은 거 아니야, 너? 높은 것 같아요. 옆에서 겪어보니까 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여인이 어떤 여인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과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왜냐하면 이 정도의 깔끔과 자기 혼자 있는 게 즐거운 사람. 나는 내가 만약에 여자잖아요. 얘 만났잖아요. 난 못 버텨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싫어요. 발렌타인데이 때 있잖아. 편의점에 있는 초콜릿을 다 샀대. 저 시윤이가요? 시윤이가. 무슨 생각으로 그걸 다 샀대? 그냥 그걸 다 사갖고 갖다 줬대. 이렇게 여인이 여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한 대. 이렇게 여인이 여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한 대. 아, 다 줬어요. 왜? 제가 일하고 이제 발렌타인데이 챙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11시 반인가 그러는 거예요.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는데 되게 조그만 편의점이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뭔가 이벤트가 될까 하다가 감동을 줄까? 하나씩 다 사버린 거죠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발렌타인 급하게 온 사람은 또 못 샀을 거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사랑에 미쳐서. 근데 그런 여인하고 그럼 어떻게 헤어진 거야? 그럼? 그래, 네가 헤어지자고 안 할 것 그러니까. 같아. 그렇게 정성을 다 했는데. 그러네요. 진짜 그러네요. 저도 먹고 싶어. 다 골라갖고 다 사. 아, 차인 거야? 네, 저는 차였어요. 와, 시원하게 입장이 있으니까. 형 말이 맞아. 형 말이 맞아. 그래서 오늘 축구 보는 데 왔구나, 차에서. 네, 봄이었어요, 저는. 아, 근데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반듯하고.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사랑을 하면서는 오히려 정답은 없는 거야. 그럼요. 오히려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. 오히려 지민이가 나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내가 최근에 알았어. 내가 부족해서 그래. 내가 부족해서 그래. 아,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. 진짜. 저도 그래서 좋아요. 나를 좋아. 그래서 좋아? 응. 네. 아 그래? 네.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. 좀 제가 돋보여 보여요. 오히려 이문식 배우님이 더 행복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. 아, 실제로는. 저는 비교 상대가 없어요. 제일 행복해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보기에는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. 행복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행복하다니까. 그거는 진짜. 아니, 그렇다고 완전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. 행복해요. 아, 그래요? 아, 죄송한데. 저는 근데 그건 부러웠어요. 저희 그렇게 한국 돌아오는데 이제 면세점에 이렇게 있는데 저를 이렇게 되게 쑥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와이프 선물 사줘야 돼. 아니 그게 좀 곤란하다고. 근데 저기 수현아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아니 미담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예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. 뭐 와이프 선물이다 뭐 이런 거는 좀 미담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태어나서 명품을 처음 사본 거예요. 2박 4일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. 근데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던 면세점 시간이 비니까 근데 김광규 씨가 하필이면 그래서 지나가니까 형 이거 그냥 가? 그래서 왜? 그러니까 아 그 선물도 하고 그래야지 니까 그러니까 그걸 골라야 되는데 안 사봤으니까 지나간 사람한테 10년에서 뭘 사야 되느냐 명품이라도 뭘 사다 주는데? 백!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. 처음으로 처음으로? 처음으로 아 이제까지 백을 안 사줬어요? 아니 명품 백을 아니야? 아, 안 사줬어요? 이제까지 명품백을 한 번도 안 사줬어요? 그런 집게 있는데 아 진짜 어떻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요? 아 진짜? 사다 줘야 돼? 아니 이게 처음이라니까 우와 많이 것 같은데 그럼 많이 사다 줘도 돌싱되면 뭐해? 저희는 아이, 많이 사다 줘도 돌싱되면 뭐해? 저희는 아이 이게 그래서 야 진짜 난 모르겠다 아, 우리는 진짜 같이 안 살아도 명품백 사줄 텐데 사주는데 그렇지 않냐? 그럼요. 어떻게 저렇게 같이 오래 살면서 명품백을 안 사줬지? 같이 안 사니까 사줄 수 있는 거야. 꼬시라고? 꼬시라고? 꼬시. 에이. 지금 몇 년 사셨어요? 20년 됐죠, 20년. 아, 20년 만에 처음 사주신 거예요? 너무 심한데. 와, 심한데. 그래 사줬어요. 맞아. 뭐 사주셨어요? 그거 이름 뭐예요? 피로 되는 거 피로. 아, 브라땡. 다른 메이커 잘 모르니까. 이번에 조그만한 거, 조그만한 거, 까만 거. 조그만한 거. 조그만한 거야? 그거 내가 이번에 지민이 하얀 거 사줬는데. 아, 아 진짜.
진짜. 아, 적어도 그게 제일 싼 거야. 아, 좀. 아니, 좀. 제일 싼 거야. 아니, 가서 와이프를 위해서 동시간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고. 와이프도 그게 좋은 거지. 참. 싼 거라니, 지금. 어, 좋아하시죠, 그러니까. 좋아하시죠. 난리, 난리. 와, 처음 받아보니까 20년 만에. 점수 많이 땄네요, 그걸로. 그래서 이 시민이한테도 감사하고. 와. 아, 점수 많이 땄네. 진짜 부러웠어요. 그 어쨌든 그 얘기 이러면서도. 근데 그 한 번 그러면요, 이제 또 계속 외국 나가시면 그렇지. 되게 또 이제 외국 나갈 때마다 이제 안 나가려고 이제. 26시간 이코노믹 타봐 이제 안 나가고 싶어요. 계속 외국 나간다면 계속 기대하게 되거든요. 그렇지. 네. 그럴 수 있죠. 네. 커져야지 선물이 이제 점점. 뭐라 뭐라고? 점점 커져야지 이제 선물이. 브랜드도 바뀌어야 되고. 이런 거 다 알면서 어떻게 돌심이야? 원래 네. 원싱도 있고 돌싱도 있잖아요. 생각하고 다른 거. 많은 건 많아요. 야 빨리 해 15분 남았어. 이런 경우가 없어. 우리도 그럼 처음 이런 녹화를 해보는 거야.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. 또 이런.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... 약간 그 스케줄이 변경된 거잖아요. 이 새벽 시간 거. 어. 그때 뭐 좀 약간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? 아니 뭐 이러 이따위야 그랬지. 아니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뭐가 나오지. 무시해 줘가지고 그것도 네. 4시에 또 축구야. 그럼 네. 그 안에 많은 걸 다 해야 돼. 할 일이 엄청 많은데. 맞아. 누구 머리에서 나온 줄 아세요? 누구 머리요? 이상민님. 이 머리에서. 아니 나는 뭐냐면 그 시윤이도 이번에 이제 영화에 출연해서 그 맡은 역할에 대한 되게 프라이드가 있죠. 예,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. 형님은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고 근데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아 그런 뜻이 있었으면 괜찮죠, 새벽도. 그래서 역사적인 논리적으로 순간을 한번 탄생을 만들어보자.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도 다른 데서 하고 패턴이 틀릴걸? 그죠? 다른 데서 하는 패턴하고 좀 틀리죠? 너무 편해. 편해요. 편해요. 왜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진행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워. 그나마 제가 조금 지가 이웃 중에서 막 깔짝깔짝 되는 거거든요. 나는 진행 능력.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당황스러워 사실. 네. 그렇다니까. 기존에 포비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이게 시윤이가 그 사랑의 광인이래요, 광인. 사랑의 광인? 평소에는 멀쩡한데 사랑만 하면 돌변한데 막. 또 완전히 그 미쳐버리는 거죠. 어린이구나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연애에 빠지면 다 막 열정적이 되겠지만 저는 뭐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, 뭘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생기는 거예요. 강박. 예, 예, 맞아. 그 심지어 여자친구를 위해서 벚꽃 있잖아. 벚꽃. 벚꽃을 포대로 주워 와가지고 누가요? 이벤트 해주다가 배관이 막힌 적이 있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돈 좀 써라, 돈 좀 써라. 너 뭐 장민이 형 따라가냐 무슨 벚꽃을, 아니, 벚꽃을 돈 주고 어떻게 해요? 야, 아니, 돈 좀 써라. 돈 좀 써라. 야, 너, 야, 탤런트 거지야. 벚꽃 축제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벚꽃 축제 하는 데를 가서 그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모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호대에다가? 욕조에다가 딱 해갖고 왜 우리 이게 장미 착 뿌리듯이 벚꽃을 뿌려주면 너무 이쁘겠다. 욕조에다가? 네. 누구 같이 샤워? 같이 샤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? 아니 그냥. 그럼 얘가 변태끼가 있네. 또 같이 샤워할 때 신혼여행 때 그렇게 하는데?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. 아니 그냥 그냥 꽃 안에서 목욕하라고?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칸 뷰티처럼 뭔가 그렇지. 장미꽃처럼 벚꽃이 차 있으면 이쁠 것 같았어요. 아니 그 여자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. 이게 새벽에 반포꽃 도매시장 가가지고 깜짝 놀랐겠다 야. 그 장미꽃을 사온 것도 아니고 벚꽃 축제 가서 그 쓸어 갖고 와가지고 남의 욕조에다가 의외로 막 돌 이런 게 많아서 다 이렇게 씻어갖고 돌 다 씻었어요. 많이 예. 반응이 어땠어 반응이? 그래, 지금 좋아했어요 그래? 어 근데 약간 감동 아니야? 우와 이게 뭐야?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좋아하지 않고 이런 느낌 아니더라고요. 무서워한 것 같은데. 그 여자 대관을 막아버린 거야? 아 그래서. 나중에 그래서 그 배관이 이제 물이 안 내려가서 뚫어뻥으로 계속 이렇게 뚫으면서. 아니, 당연히 막히지. 뭉쳐가지고 젖어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뭉치니까. 부화장 안 내니까. 그래서 해준 거야?
네,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. 여자친구가 부산 돼지국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.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돼지국밥을 포장해갖고 왔어요. 시윤이가? 네, 시윤이가. 뭐야 이게? 부산 국밥 참조잖아요, 어플로. 아니 이게 옛날이겠죠. 옛날에.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배달 어플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. 올라오다 보면 다 식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올라오다 보면 야, 여자친구보다 네가 더 배고프겠다. 아니, 그래도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. 그러니까 의미를 둔 거지. 그쵸. 진짜 부산에 내려가서 널 위해 돼지국밥을 사갖고 내가 왔다. 아무렇지도 않은 적 여자친구 집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했는데 돼지국밥 딱.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도 있고 꽉 막힌 거 배관만 막힌 게 아니라 얘도 꽉 막힌 거. 근데 왜 차였냐? 그렇게 돼지국밥까지 부산까지 갔다 제 시간에 안 왔냐 혹시? 네 시훈아 여자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돼지국밥 먹고 싶다는 건 진짜 돼지국밥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부산 돼지국밥집으로 부산으로 여행 가고 싶다는 거야. 근데 그걸 네 혼자 갔다가 부산이 요 코앞도 아니고 그 왕복 10시간이야. 차로 10시간인데 그거를 형 얘기하는데 원희 형이 아 그럼 그래 원래 여자들은 돼지국밥을 아 그러면 벚꽃 보고 싶다는 거는 벚꽃을 같이 보러 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? 벚꽃을 보고 싶다고 벚꽃 여행을 가, 그러니까 같이 가자 구경을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이 가서 외식도 하고 전 여자친구가 아팠어? 아니 근데 다 아프면 이제 일하느라 바쁘니까 일하느라 아니, 아프면 병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. 병실에서 뭐 아니 여자친구 환자로 만들어 버리네 여기. 아니 만약에 아프면 뭐 먹고 싶다 갑자기 복숭아 먹고 싶다 시간을 이렇게. 되돌려서 그럼 같이 갔어야 되는구나. 같이 가게 순수하네. 아니 내가 대충 짐작은 간다. 네가 왜 차였는지를. 저도 이제야 알았네요. 미안해. 근데 연애 결혼하시다가 만난 거예요? 연애 결혼하시다가 만났다. 지금 연애. 지금 축구 때문에 이상한 사람 있어. 아니 돌싱도 사용 가능한 이상해. 대중적으로. 죄송해요. 아 연애 결혼하셨어요? 했대니까요 연애 결혼. 했대잖아요. 학교 학교. 연애를 하셨다고요? 이거 왠지 이게 중매 같아 보인다는 거죠? 근데 중매는 들을 수가 없어요. 제가 11대 종선에 연극 배우입니다. 연봉 2,300. 끝 최악이에요. 최악. 최악이네. 11대 종선에. 종선이야? 종선에? 와. 근데 어떻게 연애를? 어떻게? 그런 까다로운 조건. 외모? 네? 외모는 아니에요. 아, 예. 그렇지. 아니 근데 그 당시 연애하던 시절에 이 형님 별명이 500대 1이었대. 뭐가? 500대 1. 엄청난 이 인기.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로부터의 그 인기를 다 받으셨대. 엄청난 이 인기. 형이 500이 아니고. 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야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 아니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 근데 그건 진짜. 아니, 말도 안 되는 진행을 하고 있는. 아니, 그럴 수 있는데. 아니, 이분이 500대 1로 여자한테 받아온다. 그 500대 1 말하세요. 왜 말이 안 돼, 그게. 그럴 수 있는 건 왜 그게 화낼 일이야, 그게. 화낼 일이 아니라요. 지금 이게 바로 잡아요, 저 얘기는. 사과해. 그게 사과할 일이에요, 그게? 자, 원래는 이겁니다. 이제 우리 형님의 아내분이 그 대학 시절 최고의 킹카셨대요. 그쵸? 예, 네, 아내분이. 진짜 미인이시더라고요. 와, 어떻게? 어떻게 그렇게? 와. 그럼 형수님은 그럼 약간 영화인. 아 연극 배우고 같이 아 연극 하셨구나. 아니 근데 그 미인을 그 당시에 네. 500대 1이라는 경쟁률이 높은 그 미인을 마음을 어떻게 뺏어서 차지할 수 있었냐고요. 궁금해요. 아 무슨 기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? 지구력. 아, 지구력이 끊임없이 뒤에서 맴도는 거죠. 끊임없이 뒤에서 맴도는 거죠. 항상 필요할 때 있었다는 거죠. 거기. 아, 그럼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술 한 잔 먹고 아, 동민도 나 잠깐 좀 나가 주면 안 될래? 슈닥 나가.
아니 그래서 뱅크의 그 가질 수 없는 노래가 그때는 아 가질 수 없는 너. 네,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. 며칠 사. 와 대박이다. 야인 널 만나서 달래고. 그게 99년도죠. 아니야 형 95년도. 그게 99년도죠. 아니야 형 95년도. 96년도, 96년도. 아니야, 아니야, 99년도야. 아니야, 97년도. 지금 그게 중요해, 지금. 아니, 내가 연인. 난 연인사 얘기하는데, 지금. 내가 연인할 때야, 연인. 그러니까 97년도. 연인? 그래. 아니,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, 지금. 좋아, 왜냐면 그 노래 나올 때 다 저희도 또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. 아, 그때야, 형들은. 아니, 어쨌든 그럼 그 며칠 사이야. 아,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취방에 있다가 네, 전화가 네. 이렇게 네. 노래 가사처럼 약간 네. 술에 취해가지고 네. 아 어딘데 그때는 저 그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을 거야. 네. 그다니까 형 잠깐 나와줄 수 있어? 어? 와 동아리 같은 느낌. 와. 형 잠깐 나와줄 수 있어? 우와. 형 잠깐 나와줄 수 있어? 어 그래서 나갔죠. 그래서 나가 들으면 다 그런 얘기 좀 힘들고 뭐 그 누구를 위해서 내 이상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 가사가. 찢어지는 거지 가슴이. 그러고 이제 딱 교지 며칠 사이 아이 널 달래고 돌아오면서. 그러면은 형이 아니 그러면요 형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미 그 지금 형수님 되시는 분은 마음이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본인은 계속 잠을 못 잠을 호시탄탐 그 생각. 호시탄탐은 아니고 그냥 아 이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이게. 아 그러니까 왜냐면. 사랑했던 거잖아요 마음속으로. 그렇죠 이미. 근데 내색을 안 했던 거잖아요. 한번 했다가 이제 그 한번 했었어요. 한번 했다가 프로포즈 했었는데 왜냐면 선후배 사이에서 이렇게 상처 받으면 어색해지잖아요. 다음에 그렇죠. 만나기가. 그럴까 봐서 농담 삼아서 네. 이제 술 먹고 그러다가 집에 받아주면서 그랬죠. 야, 넌 내가 남자로 안 느껴지냐?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꽝이지. 오. 남자로서는 꽝이지. 오. 약간 농담부터 얘기했죠. 맞아. 그래서 그때 접었지. 아... 접었지 어떻게 해. 남자 속하려는데. 뭘 상처받을까. 아... 와 이거 청춘 드라마야. 그때 와이프 되신 분이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할 수도 있어. 연애도 했었고. 아... 멀리서 지켜봤어요? 멀리서 지켜보고. 지켜봤지. 아, 가질 수 없는 너. 아... 그게 몇 년 기간이 걸렸어요? 한 5년? 아, 길었네. 와. 이거 뭐 이건 뭐 김종국의 한 남자 가사도 떠오르고 뭐. 와, 대박이다. 맞아요. 아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친구 관계에서 고민 상담이 이제 술 먹고 그 싸웠다고 그럼 또 싸운 거 다 들어주고 다 주고 그래. 들어가 집에 들어가 밥 먹여 주고 또 밥 먹여 주고 삼청동 칼국수 사 주고 뭐 저거 그래. 어쨌든 그래서 세월이 흘러 또 그 남자가 헤어지고. 네. 그렇죠. 와. 90년대 발라드는 다 가지고 계시네. 아, 진짜 대박이다. 발라드 가사는 다 가지고 계셔. 그래서 어쨌든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그 여인이 있으면 항상 달려나갔고. 보고 싶어서? 하지만 그 옆에 남자친구 있었고. 아! 와, 이런 말 진짜 웬만하는데 멋있네요. 와, 끝까지 그걸 지켜보면서. 아, 근데 혼자는 얼마나 애가 탔냐고. 아팠지. 맞아. 그 당사자는 진짜 마음이 아팠을 텐데. 아니 그럼 그 사이에 형님은 와, 그 네. 어떤 사랑도 다가온 사람이 없었어요? 몇 번 이제 이 외모에 왜 여성들이 왜 없었겠어요? 보이지가 않는데 양해하진 않았을 거예요. 아, 아, 여성. 와 진짜 기다렸네. 진짜 사랑이었다. 진짜 찐 사랑이었네. 내가 들은 이 러브 스토리 중에 역대급이다. 야 이 탄생보다 이 스토리가 더 재밌고. 큰일 났네. 탄생보다 이 스토리가 더 재밌고.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나도 망했다. 아 이거 망했다. 지금이었어요. 망했어. 아, 이거 진짜 기록. 싫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더 재밌는데요? 망했어. 아 형님 그러면 다 헤어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을 때 형님이 다시 프로포즈 또 했어요? 술 먹고 또 그랬지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기미가 된 거죠 이제. 그걸 다 겪고 이제. 뭐 폭풍 휘몰아치다가 네. 그래서 그때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. 그렇죠. 야 누다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? 아 다시 또. 야 누다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? 아 다시 또. 진짜. 야 진짜. 진짜? 대답이 뭐라고 왔습니까? 뭐라고?
어떻게? 한번 사귀어 봐 줄게. 야. 한번 사귀어 봐 줄게. 야. 진담으로? 진담으로. 사귀어 봐 줄게. 그러면 사귀게 된 거지. 그렇지. 야, 이게 반응이 온 거지. 형 뭐라고 시작해? 뭐라고 했어?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? 그래서요? 그래서요? 감독이 뭐라고 했어? 고맙다. 아, 고맙다? 고맙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그러니까 준호도 사실은 지민이한테 사귀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릎 꿇고 울었대요. 고맙다고 그랬다면서. 무릎 꿇고 울었대요. 고맙다 그랬대. 아, 술이 좀 많이 취했다니까 그때. 고맙다 그랬다며. 뭐가 그렇게 고맙디? 고마워. 고마우면 고마운 거죠. 아이고. 야,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다음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겠네. 그 다음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겠네. 아이씨. 이 형들은 똥을 뿌려 맨날. 아.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해? 너는 못 참았을 거 아니야. 뭘 못 참아? 지민이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었다. 사귀려고 할 때 아마 내가 방해를 하든지. 방해? 어떻게 방해해? 뭐 죽은 쥐를 그 남자 집 앞에 갖다 놓든지. 아무튼 뭐. 무슨 고양이야? 뭐라도 똥을 싸놓 던지 뭐 했을 거야 내가. 방해 공작을 난 해. 자, 그렇게 해서 멋있게 이제 아내분의 마음은 사로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의 가족들의 마음은 또 만만치 않아. 예. 아, 진짜. 그치. 그게 관문이. 아, 그게 어렵다. 그게 통과에 따라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. 이제 사귀게 된 거잖아요. 네. 집안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뭐 정식으로 소개하기 좀 부끄럽고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장모님 되신 분하고 차영도 와가지고 저 공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. 그 중에 한 명이다? 그 중에 한 명이다. 어떻게.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장모님 되신 분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 공연 하다 보니까 문틈을 보잖아. 네네네. 아, 그러지. 얼마나 공이 긴장해. 맞아, 보잖아, 구멍을 이렇게. 아, 저 장모님 저기, 아, 장모님 저기 계시면. 오바해서 열심히 하게 되잖아. 아, 그렇죠.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상견례 하게 되면 만나러 가잖아. 네. 근데 표정도 좀 이상해. 네. 왜요? 아니,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. 예. 네. 보시면서 저 새끼만 아니면. 초새끼만 아니면 걔가 나온 거야. 저 배우만 아니면 되는데. 아, 그렇지. 하필이면 저 배우만 아니면 배우만 아니면 되는데. 아. 아. 그래가지고 못생겼다고 반대를 하신 거지. 진짜로? 아니 근데 못생긴 걸 반대했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? 근데 이제 익숙한 건 좋아 보이잖아요. 계속 또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. 아, 장모님 또 괜찮아 보여 또 이게. 와. 근데 이제 결혼 못 하려다가 왜냐면 그 못생긴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일단 안 돼서 연봉 2,300이니까 연봉이 2,300 연봉이 2,300이었으니까 양쪽 그 연간 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달마에 놀자고 공공의 적이 터진 거예요. 그때 아~ 결혼하기 전이야 바로? 그때 아~ 결혼하기 전이야 바로? 네. 결혼하기 막 이제 막 그럴 때 그런 걱정을 막 할 때 왔네. 그렇죠. 타이밍이 딱 터진 거구나. 그렇죠. 와. 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나 만나서 잘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어머님은 잘 될 놈을 네가 찍은 거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다른 거. 아, 혼자 잘 된 게 아니셨는데. 결국은 그때 조금 이제 그 장모님한테 좀 인정도 받고. 아, 그때 아 역시 그래, 우리 역시. 사위. 아, 우리 사위 잘생겼지 뭘 왜 그래. 역시 능력이야. 역시 능력이야. 아,